금방 뜨끈뜨끈해지는 무엇과는 큰 차이가 있었네요. S21의 느낌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으면서 간단하게 서브폰이나 업무용 폰으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의 보급형 라인업인 A 시리즈 중에 하나인 갤럭시 A30 라인업의 신제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31의 후속작으로서 LTE 모델과 5G 모델 두 개로 구분되어 출시되었는데 특이하게도 국내 역시 두 가지 모델이 동시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약 30만원대로 저렴한 편이면서 나름의 합리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가성비 제품인데요. 통신사 보조금을 받게 되면 망원 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제가 구매한 모델은 해외판 5G 모델인데요. LTE와 5G 모델이 굵직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교해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LTE 모델은 화면 크기 6.4인치, 슈퍼 아몰레드의 90Hz 화면 주사율, 풀 HD 플러스의 411ppi 디스플레이, CPU는 12나노 공정의 미디어텍 헬리오 G80, 5G 모델은 6.5인치 TFT LCD의 60Hz 화면 주사율, HD 플러스 270ppi 디스플레이, LTE 모델보다는 약간 더 성능이 좋은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720 MT6853 프로세서, 저장 공간은 128GB로 램은 4GB, 6GB, 8GB로 3원화되었습니다. 배터리는 두 모델 다 5000mAh 용량을 사용했고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삼성페이는 사용 불가능하지만 국내 정발 제품의 경우에는 LTE, 5G 모두 삼성페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LTE 모델은 온스크린 지문인식, 5G 모델은 측면 전원 버튼의 에어리어 지문인식이라는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카메라는 4개의 쿼드 카메라인데 LTE 모델의 화소수가 전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최근 사라지는 추세인 3.5mm 여폰측도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로세서 성능은 5G 모델이 더 높지만 디스플레이는 LTE 모델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보급형 제품임에도 9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하지만 LCD를 사용한 5G 모델의 디스플레이도 생각보다는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전작인 S20에 비해서 디스플레이는 업그레이드된 갤럭시 S21과 비교해보면 두 제품의 전체적인 크기는 비슷한데 펀치홀 모양의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S21에 비해 물방울 모양의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의 보급형 A32가 상하 좌우 베젤이 더 두껍고 특히 상단보다 하단부의 베젤이 더 두꺼워서 전면부에서 화면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확실히 아쉽습니다. HD 플러스 화질이고 PPI도 낮기 때문에 글자의 선명도나 시야각은 당연히 S21 쪽이 압도적이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A32의 디스플레이도 웹서핑을 하거나 영상을 보는 데에는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최대 밝기도 꽤 밝아서 야외 시인성도 나쁘지 않았고요. 엣지는 없는데 특이하게 엣지 패널 기능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평면 액정이다 보니 가장자리에서 이 패널 기능을 불러오기가 쉽지만은 않았지만요. 조도 센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전면 카메라를 통해 주변 밝기를 인식해서 자동 화면 밝기를 설정할 수는 있는데요. 약간의 딜레이가 있으면서 밝기가 한 번에 확 줄어들거나 높아져서 약간의 어색함은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의 프로세서를 사용한 대신 LTE 모델에 비해 디스플레이가 너프된 점은 아쉽지만 그렇지만 눈이 아예 썩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터치감은 살짝 먼 느낌이 있고 화면을 터치할 때 오는 진동이 확실히 저렴한 느낌이 듭니다. 터치한 부분에만 진동이 오는 게 아니라 진동 모터가 하단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웅웅 퍼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을 보시면 BTS 에디션으로 시작된 바이올렛 색깔이 보급형인 이번 A32 라인업에서도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뒷면이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색감이 꽤 고급지게 잘 빠졌습니다. 플라스틱으로도 유리의 느낌을 잘 살린 듯 하고요. 옆 테두리는 이번 갤럭시 버즈 프로와 비슷한 재질과 색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배치는 이번 S21과 비슷하게 일직선으로 정렬했고 카툭튀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기본으로 제공되는 젤리 케이스로도 충분히 커버가 잘 되는 편이고 카메라 섬이 따로 없어 오히려 S21보다 더 깔끔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무게는 204g으로 최근의 6인치대 스마트폰치고는 조금 무거운 편이지만 무게중심이 잘 잡혀있어서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크기는 S21과 거의 비슷해서 한손 그립감은 준수한 편입니다. 5G 모델의 경우 가격을 생각한다면 전반적으로 성능도 준수한 편이었는데요. 빅벤치 5나 3D 마크,
벤치마킹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렸던 가성비 태블릿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으로서 고성능의 게임까지 돌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원신이라는 게임도 저사양으로는 잘 돌아가는 편이었고 배틀그라운드도 최대 HD 화질에 FPS는 고, 밸런스와 원활 모드에서는 최대 울트라까지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게임을 오래 하더라도 발열은 없어서 좋았습니다. 금방 뜨끈뜨끈해지는 무엇과는 큰 차이가 있었네요. S21과 함께할 이번 여름이 참 기대가 됩니다. 애니메이션 효과 때문에 화면 전환이 다소 버벅이는 느낌이 가끔 들 때도 있지만 애니메이션 효과를 0.5배로 설정하거나 아예 끄고 사용한다면 나름 쾌적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서핑 환경도 나름 부드러운 편이고 20 시리즈를 사용할 때 그 특유의 최적화가 덜 된 버벅임도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용하거나 저학년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도 아이들도 비싸고 좋은 폰을 사용하면 좋겠지만요. 보급형치고는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서브폰이나 업무용 폰으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스피커의 음질도 꽤 준수한 편이었는데요. 돌비 애트모스는 아쉽게도 지원하지 않고 스테레오 스피커가 아니라 하단부 오른쪽에 이 스피커 하나만으로 소리를 내지만 이 가격대 제품치고는 소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의 경우는 생각보다는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S21에서는 빠진 심도 카메라가 있고 초광각 카메라도 탑재되어 있어서 넓은 화각의 사진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광량이 풍부한 곳에서는 무난하게 잘 찍히는 편이었고 색감도 S21과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야간 모드도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나름 만족스러운 사진 결과물을 보여줬지만 간판같이 인위적인 빛이 나오는 곳은 S21에 비해서는 후고정을 잘 못하는 느낌입니다. 손떨림 방지를 해주는 OIS는 없고 광학 줌이 아닌 디지털 줌만 지원하기에 확대해서 촬영하게 되면 흔들림이 심하기도 하고 결과물이 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점은 아쉽고요. 전면 카메라 화각은 S21에 비해 좀 넓은 편이긴 한데 역광에서 찍게 되면 색감이 좀 어색하지만 어두운 곳에서 촬영하더라도 후보정을 잘 해주는 느낌입니다.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좋아 보이는 효과를 주기도 하고요. 가격대를 생각하면 무난하게 잘 찍히는 것 같고 카메라를 중요하시는 분들에게는 권장드리기는 힘들지만 대충 사진만 찍혀도 괜찮다는 분들에겐 이 정도면 충분한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시 예정 소식과 함께 5G 모델의 경우 LTE 모델에 비해 디스플레이가 너프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오히려 LTE 모델보다 궁금했던 A3이 5G 모델을 리뷰해봤는데요. 30만원대의 가격으로 S21의 느낌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으면서 나름 빠릿한 최적화까지 굉장히 합리적인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 리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